이제 화면 출력과 사운드 출력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 휴대용 개조에 있어서 10배인 만큼 RGB를 좀 활용을 해보자 합니다. 그래서 RGB DIV를 사용할 거고요. 액정은 RGB DIV용 4인치 액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페 주니어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RGB를 출력을 대응하고 있지 않지만 사용되고 있는 sRGB라는 칩에서 이제 RGB 신호를 추출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번 개정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정적으로 이제 배선을 해줄 텐데, sRGB에서 바로 뽑은 신호 같은 경우에 좀 신호가 세기 때문에 저항을 연결해 줘야 됩니다. 뭐 75옴에서 125옴 사이 정도 연결해 주면 될것 같고요. 배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GB 쪽 배선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RGB 출력으로써 LCD에서 제대로 화면이 나온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넣었고요. 네, 화면이 제대로 표시가 되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4인치 액정은 정상적으로 이제 휴대용 슈퍼패미컴에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불필요한 콘덴서들은 제거를 하고, 그리고 이 세워져 있는 콘덴서들은 이제 휴대용 제작을 할때 방해가 되기 때문에 눕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컨트롤러 쪽을 한번 배선을 해볼 텐데요. 슈페 컨트롤러를 분해를 하면 이런 기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판에는 V520B라는 칩이 있고요. 칩을 보게 되면 뭐 주변에 특별히 회로 같은 부분은 존재하지 않고요. 뭐 콘덴서 하나 정도가 있는데 간단하게 각 이제 핀별로 버튼을 대응하게끔 연결만 해주면 슈페 컨트롤러가 사용 가능합니다. 휴대용 제작에 있어서는 이 컨트롤러 이 부분, 칩 부분만 잘라내어서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컨트롤러에서 분리한 칩과 그리고 본체를 연결해 줄 텐데요. 본체와 컨트롤러 연결되는 배선은 5개가 되겠고, 자, 이 부분이 5V 그라운드가 되겠고, 옆에서부터 이제 클럭, 러치, 이제 데이터 신호가 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두개 같은 경우에 사용하지 않게 되겠고요. 배선을 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임시 테스트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정상적으로 칩이 연결돼서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운드 쪽으로 연결해 볼 텐데요. LR 전부 다 연결할 건 아니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스피커 하나 정도만 연결해 볼 테고,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콘덴서가 있는데, 여기 아랫부분에 연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배선이 완료된 이제 슈페가 되겠고요. 한번 컨트롤러와 그리고 사운드가 제대로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좀 나고 있는데 노이즈가 상당히 많이 끼인 듯한 소리가 되겠고요. 삐 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컨트롤러도 보면 동작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노이즈가 상당히 많이 끼어 있는데, 이 노이즈를 줄이는 방법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사운드 쪽 콘덴서를 제가 제거를 하면서 노이즈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달려있던 콘덴서를 한번 붙여볼 텐데요. 삐 하는 소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거하신 콘덴서 중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콘덴서는 그대로 장착을 해주신 뒤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노이즈는 사라지게 되었고요. 컨트롤을 한번 볼까요? 스타트 버튼 누르고 방향키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한번 정상적인 버튼 동작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도 문제 없고, 아이템도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2부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케이스를 제작하기 전 단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3부에서는 마무리로 케이스를 제작을 하고 최종 완료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